자, 35번 무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문은 우리가 맨 위에다가 스킬을 쓸때 두무리라고 쓰는 거죠. 두무리가 뭔지는 다알 테고요. 내려가 봅니다. 예, 두 갈씩 물고 들어가기 2, 3문 결합이란 얘기죠. 앞부분에 보통 주제가 옵니다. 두 갈씩. 물고 들어가기는 이 글의 주제와 비슷한 말을 넣어서 예. 오답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다. 글의 내용을 물고 들어가서 나도 이 글의 일부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을 빼고 그 위에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2, 3문 결합. 연결해서 바로 읽어봤을 때 말이 되면은 요게 틀린 문장이 될 거다. 가봅니다. There is a pervasive idea. 즉, 파고드는 생각이란 뜻인데, 널리 만연한 생각이란 뜻이 됩니다. 이, 널리 스며 있는 관점이 있다, 관념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멀리 스며 있단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pervasive, pervading, prevalent, prevailing, predominant, dominant, rampant까지. 얘들의 뜻이 다, 유행하는, 또는, 나쁜 쪽으로 하면은, 만연한, 나쁜 쪽으로 이제 질병이 만연해 있다. 유행하는, 뭐, 요즘은 청바지가 유행한다. 뭐 이런 거. pervade란 단어와 pervasive가 연결되는 거고요. prevalent와 prevailing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pervade라는 동사가 있죠. e 대신에 i를 끊으면 pervade 하면은 꿰뚫어서 가다란 어근 아닙니까? per가 꿰뚫어, through, vade가 가다란 어근이니까 사람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즉 유행하는. 그게 형용사형이 D로 끝나는 동사는 SIVE로 형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Decide, Decisive 그런 거죠. Include, Inclusive 뭐 하는 겁니까? Pervade라는 동사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 그거의 형용사, 둘다 형용사죠. Prevailing이라는 단어의 prevail이 이게 이제 veil란 말이 이제 가치란 뜻이 먼저 우선하는 가치란 뜻 때문에 우세하다는 뜻이죠. prevail이. 그러니까 우세하다는 말은 청바지가 일반 면바지보다 우세한 상황이니까 유행하는 뜻이 됩니다. prevailing. 그거에 prevail의 형용사형이 prevalent, equivalent 이런 거 했잖아. equivalent가 동등한 뭐 이런 거 아니니 그거에 그러니까. 이 어근을 보면은 형용사 이렇게 volunt 이렇게 끝나는 거 알잖아요. 모른다고요? 능률복귀를 참고하세요. prevailing, prevalent 이렇게 됩니다. 야, 중학교 때 능률복귀는 우리가 왜 했니? 방학 때 특강까지 가면서. 자, 갑니다. predominant는 DOM이 이게 집이라는 어근이지 않습니까? home. 그러니까 지배적인. 말이 웃긴데. 지배적인, 유행하는 이런 말이 되고요. predominant는 같은 말입니다. dominant나 predominant나 같은 말이에요. rampant는 보통 질병 같은 게 만연한 이런 뜻으로 쓰이죠. 뭐 하는 거예요? 많이 퍼져 있다고요. pervasive 하다고요. 사진 정리하세요. 동영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정지해 놓고 아까 그거 쓰시도록 하고요. There is a pervasive idea. 만연된 생각이 있는데, in Western culture에 어떤 생각이냐면, 데디아라는 동격이에요. 동격이 지금 이 in Western culture로 분리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데디아라는 만연된 생각, 또는 유행하는 생각, 우세한 생각이 있대요. 서양에는 humans are essentially rational. 본질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skillfully sorting fact from fiction. FIC는 do, 즉 만들어낸 거라 얘는 허구. Fact는 FAC가 만드는 건데 이건 실제 일어난 일, 진실. 어근이 같죠? FAC나 FIC나 FEC나 다 어근이 do죠. 어쨌든 허구로부터 진실을 솎아내는 거. Sort가 명사로 쓰이면 종류지만 동사로 쓰이면 classify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류하다. 클래스가 등급이니까 A등급 이쪽으로 가, B등급 저쪽으로 가. 분류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구로부터 진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주가 있다. 현재 분사, 형용사들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지금 아 다음에 나온 현재 분사 레이셔널 형용사예요. 그리고 또 형용사 나오네.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까지 벌어지는데 arriving at timeless truth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시간에 아무 상관없이 영원한 이란 뜻이대요. 영원한 진실에 도달하는 형용사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아에 걸린 rational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sorting 분류를 잘하는 arriving 도착하는 인간이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종류다. Western culture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철학사 뭐잘 몰라요. 근데 대충 큰 줄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중세를 지나서 모더니즘으로 인간이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을 신봉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참 만연돼 있을 때 서양의 사고가 그때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모더니즘은 1930, 40년대를 거치면서 중세 이후에 1930, 40년대까지를 근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연되어 있는 시대고요. 30, 40년대를 지나서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는구나.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에서 많은 단점들이 보이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거로만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진리를 우리가 모든 걸다 알아낼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라고 하는 것들의 제일 대표적인 사상은 허무주의. 다안 되더라. 진정한 참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헤매는 건 퍼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이건 지금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한 거 보여줄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 발전에 있어서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때 원시 시대에는 자연신을 숭배했다. 돌이나 태양에도 돌이나 뭐 풀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고대 시대에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세 시대에 유일신들이 등장하고요.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중세를 암흑기라고도 하죠. 특정 종교를 욕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어쨌든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 이후에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근대 시대에는 신을 이성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지구를 다 정복하고 우주로 나아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꿈을 꾸다가 이것이 붕괴가 되는 요인이 세계 대전을 겪고 내부적으로는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철학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른 상태가 되면서 모더니즘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보통 1930, 40년대를 지나면서 현대에는 반이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포스트 모더니즘, 허무주의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히피족 같은 게 등장하고 반전, 니힐리즘, 뭐 너무 철학적으로 이게 나오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 우린 다할수 있어라고 하는 사상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된 이유가 이때의 영향이 큽니다. 상식으로 알아놓고요. 정제하고 쓸 사람은 쓰세요. 우린 여기서 지금 워즈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다 정복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뭐 생각 때문에. 예, 지구도 탐험을 계속하고 있고 우주도 탐험을 계속하고 있는 원동력이 그겁니다. 계속 갑니다. This line of thinking, 이러한 mindset, 즉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생각의 줄이란 말인데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대대를 주장합니다. Humans follow the rules of logic.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규칙들을 인간들은 따르게 된다. 우린 굉장히 합리적이야. Calculate, 계산할 수 있습니다. V1, V2, probabilities, 가능성들을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Accurately, 우리 정확해. And make decisions,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내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 About the world에 대해서. 근데 그 결정들은 are perfectly informed, 완전히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수동태죠.
정보를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도 내릴 수 있지. 과학이 다 해결해 줄 거야. By all available information. 이게 주로 관련된 게 수학과 과학이었죠. 철학도 곁들이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용 가능한 정보들에 의해서 우린 정보가 많아. 완전해.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여기에서 선행사가, 대대선행사가 월드가 아니에요. 결정들이 정보를 다 갖춘 결정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회사의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할 때 모든 정보를, 최대한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3학년 교재에 가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정보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선행사가 맞다면, 월드가 선행사라면 이즈가 나와야겠죠. 별 표현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선행사는 복수입니다. decisions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수학. So, 같은 것들로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하 무인격의 오만한 태도죠. 반대로요. 삽이고요. Failures, 어떠한 실패들이냐? To make effective and well-informed, 즉 효과적이고 잘 정보를 받은 그러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대요. 그런 실패들은 종종 여기에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귀결되어집니까? 투 오른쪽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투 오른쪽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sult from이 나와야 돼요. from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뭐가요? from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에요. 왜 판단을, 결정을 잘 못하는 걸까요? 얘 때문이라고. 얘를 실패해서 그래요. 그렇게 귀결되어야 된다. 빨간색은 중요한 거야. attribute 말고 뭐 contribute. contribute는 가능한데 보통 contribute는 나쁜 말 쪽보다는 attribute가 보통 나쁜 말 쪽으로 연관됩니다. 실패니까 attribute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얘가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contribute는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고3 되면 contribute도 나쁜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뭐뭐에 기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얘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만 보통은 얘가 플러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는 얘 때문이에요. 뭐가 실패해서 그래? 인간의 이성이 실패했는데 resulting from, 나오네요 여기 result from이. say가 나오는데 say는 말하다가 아니라 가령. 그러니까 원래는 let's say인데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 할 때 let's say인데 그냥 say라고 써서 가령.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뭐냐? 인간의 이성이 실패인데 그게 뭐야? 예를 들어주겠다 이거냐? psychological disorders, 심리적인 장애가 있다는구나. order는 질서, 순서, 명령, 주문인데 반대니까 그런 장애가 있다든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히스테리 같은 게 있구나. 뭐 illusion 같은 게 있구나. 뭐 이런 거. delusion 같은 게 있구나. 이런 거. or cognitive biases에서 이 인지적인 편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굉장히 이성적인 애인데,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 두 번 연장 나온 거 아니야? 인간은 이런 괜찮은 애들이야. 이렇기 때문에 그래. 가끔 실패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판단 이성이 좀 실패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개인적인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이 좀 인지적으로 좀 무슨 뭐 남녀차별이 됐든 인종차별이 됐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에 실패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은 아니겠죠 설마, 이러한 상황에서 whether we succeed or fail,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 이렇게 되는데, whether는 주어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if도 안 되고요, 대도 안 됩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 해석 생략된 건 뭐야? or not이 될 테고요. 예. if 안 되고요. that은 평서문일 테고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나와야 되니까 whether이 맞습니다. what은 안 되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들도 플러스 1, 얘들도 플러스 1인데 what은 플러스 불이잖아요. 얘는 지금 주어절을 이끌어서 if가 안 되고 타동사의 목적절을 이끌 때는 if 애들이 같잖아요. 근데 얘는 주어절이니까 if 안 된다고요. that은요? 얘는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을 이끄는 거. 이 안에 있던 게 원래 의문문이었어. 말하자면 that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요. what은 뒤에 불완전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형식 완전문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요. what이 whether만 됩니다. 얘는 접속사로 플러스 1,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플러스 불. 어쨌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하는 것은 turns out 뭐로 밝혀졌냐? 뭐 결론 비슷하게 나오네. 누구의 탓이냐? To be a matter of 이러한 문제로 밝혀진 거죠. Turn out은 뭐뭐로 밝혀지다. 뭐로 밝혀진 거야?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의 문제였다는 거야. Individual humans are rational. 개인적인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and intelligent, 똑똑하냐, 이런 게 없냐, disorder나 biases가 없고, 멀쩡한 애들이냐, 똑똑한 애들이냐, 인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은 individual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각각은, 요 사람의 문제지, 인간 전체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Modernism 하에서 그렇다고요. 4번의 답이 내봅시다. Our ability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을 하는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reasonable decision은 위에 나온 말들, rational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도 이 글의 일부야.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우리의 능력은 has more to do with, 뭐뭐와 더 관련이 있냐면 our social interactions. 아니야. 앞에 나온 건 개인적인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Then 뭐보다 our individual psychology. 개인 자체의 심리학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더 많은 관련이 있다. 뭐가? 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우리의 능력.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우리의 능력은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상호작용이란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무관한 겁니다. 얘는 물고 들어간 겁니다. 인디비주얼 위에 나왔잖아. 나도 이 글의 일부야. 사이컬러지 나왔잖아. 어디냐 아까 사이컬러지 나왔던 거 어디 갔어? 예, 보고도 못 찾으니 바보가 아닌가 싶네요. 예, 그래서 심리적인 얘기들이 하는 이런 것 여기 있네요. 사이컬러지컬 해가지고 다 물고 들어간 겁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계속 더 읽어보면 더 확실해지네요. And so, 그러므로 얘가 좀 의심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3번을 읽고 5번으로 넘어갔을 때 4번 개 무시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한 판단 같은 거 제대로 못했다 또는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if we want to achieve better outcomes, 더 나은 결과들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더 진실인 믿음들, 더 나은 결정들, 이런 결과들을 얻기를 원한다면, we need to focus on 어디에 집중해야 돼? Improving, 향상시켜야 돼. Individual human reasoning. 그러니까, individual human reasoning이란 말하고 이해하고 연결되는 거죠. 개인적인 인간이 이성적이냐, 똑똑하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개인적인 인간을 향상시키는 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개인이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교육을 잘 받고 이성적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결정을 맺게 되겠죠. 여기에 상호작용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4번을 뺐을 때 3번하고 5번이 아무 무리 없이 연결되면서 왜 그런지 설명했어요. 2, 3문 결합, 2라고 쓴게 2, 3문 결합이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상황이고, 예, 크게 보면은 요 삽입문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 문장은 티를 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났더니만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나왔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웨더 같은 것들은 빨간색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너무 평이한 문장이라 이걸 티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평이한 문장에서 T를 해가지고 외우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예, 쭉 정독 여러 번 하면서 답을 추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정제하시고 사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